저는 2024년 1월 23일 방송을 끄고 휴방 중에 몰래 패럴드를 했습니다. 사과드립니다. 제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시청자들 몰래 패럴드를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아니 어제 그러니까 일어나 한 12시쯤에 눈이 번쩍 띄었어. 한 11시 12시쯤에 갑자기 아침에 눈이 팍 띄는 거야. 그리고 머리에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. 아 패럴드 잠깐만 해야지. 그래서 갑자기 몸이 저절로 컴퓨터 앞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컴퓨터 전원을 딱 켜고 패럴드 딱 켜고 아 그 뒤로 내 기억이 없어 지금. 그 기억에서 깨어나 보니까 저녁이었어요. 아유 뭐지? 왜 오늘 하루가 없지? 아 어제 하루가 사라진 거야. 아 깜짝 놀랐어. 그래서 그 막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아씨 조금만 더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? 어제 하루가 사라졌다니까. 그거 확인해 봤어. 내가 어제 뭘 했는지. 어제 이거 했어요. 예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아 교배작은 좀 보시는 분들 살짝 지루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아 그걸로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. 아 이거 아무튼 뭐 아 그니까 젖소를 분명히 잡으려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도치 칼에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아 젖소의 시체가 있는 거야 앞에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내가 뭘 하고 있었지?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 진짜 잠깐 하려 그랬다니까. 진짜 잠깐 하고 집 청소하고 막 다 하려 그랬는데. 아 근데 이거 이해해야 돼. 여러분 나 이해해 줘야 돼. 아 막 손이 벌벌 떨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패럴드 막 치면서 일어남. 어? 아 이게 그렇다니까. 이게 게임이 좀 아, 게임 중독 위험성. 아 리얼 느껴짐. 진짜 이거 해본 사람들 다 나를 이해해 주고 있을 거야 지금. 어? 이해해 줘야 돼 나 이거. 아무튼 패럴드 세상으로 다시 떠나겠습니다.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. 지금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어. 그래서 이제 일단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. 얘 뭘 했는지. 교배에서 만든 게 윈드디어 되겠다. 그래서 신속과 달리기왕을 붙인 이 윈드디어.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이렇게 빠릅니다. 네. 자, 아무튼 엄청 빠르고요. 아 그리고 이제 그 제 멀티 있잖아 옆집에 멀티 붙여놓은 거 좀 발전시켰어요. 좀 약간 발전시켰습니다. 이렇게 약간. 그리고 이제 윈드디어 교배작 하는 겸 그 시로카반에도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41레벨 찍어야 이제 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급한 대로 달리기왕 신속 붙여가지고 시로카반에 하나 만들었고요.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아 이게 이 교배작을 또 이제 또 하면 또 지루하실까봐 예. 자 미리 해놨어요 좀. 예.